아, 글 너무 어려움 60시간 유비입니다. 아, 글 카드 집는 타이밍을 모르겠습니다. 선택하여라. 와, 3승천이다. 고래밭 뭐였지? 희희 카드 일반 유물. 일반 유물이나 희희 카드나 둘다 좋은 것 같네요. 저주 선택지는 별론 것 같고. 오, 인스턴트 슈페다. 득득득. 플레 이중 타격 대검. 플레나 대검이 맞고 이중 타격은 쓰레김. 아, 안 돼. 어째서? 심지어 지금 저것도 있는데, 금강저도 있는데 왜? 아, 이거 2번 먹는 게 낫을 듯. 무지갱이 좀 계속 강화해줌. 이거는 난타클로스 라인 다 좋고 전함 거르고. 아! 아니 왜 뭐지? 버그인가? 버그인데 이거? 양자얼킴이야? 아, 이거 북한은 저거 금강저 있어서 딱이죠. 수비했어야죠. 이거 사신이죠. 1밖에 안 오름. 휴. 아니 왜. 북한 강화가 맞죠? 안 돼! 왜 전함을. 드롭 카드는 후반에 챙기는 게 좋아요. 초반에는 어차피 뽑아봤자 타격 수비 나오거든요. 나이스. 킹짱저 오졌다. 킹짱저라 연타 맞고 타락 씹는 거 괜찮을 거 아니에요. 타락 그냥 젠 좋음. 그냥 외우면 됨. 이거 공격카드 투머치 같아요 지금. 북할 연타처럼 지금 엄청 좋은 공격카드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카드 더 먹어봐자 업그레이드고. 예전에 힘을 좀더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바 같은 거. 이게 공격 카드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타락 같은 거. 저기서 혈류 집는 게 그렇게 나쁜 판단은 아님. 그만큼 어디에 더 힘을 줄 거냐라서. 지금 당장 내가 앞에 있는 엘리트 뚝배기 더 깨고 유물 더 먹겠다 하면 공격 카드 집는 거고, 이 정도면은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후반 도모하겠다 하면은 파워 카드 같은 거 집으면서. 개인 선택이지. 본멜 타격이야 드로우 안 빼먹는다지만 지금 공격 카드가 좀 과하게 들어가고 있는 느낌은 있네요. 쓸떡스는 카드를 다 쓰면 한 바퀴 도는 게임이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카드를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죠. 이거 전경기라서 2막에서 강화된 카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카드를 별로 안 먹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전경기라서. 경로픽이 나쁘진 않은데 저거는 조금 덱 방향성을 정하는 카드라 나중에 넣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필요할 거면. 저주 인형이 힘을 안 주는 승천.
이거 아까 타락 걸은 것도 그렇고 지금 발이 걸은 것도 그렇고 이게 당장 안 좋아서 걸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필요한 카드라서 지금 덱 파워가 앞에 있는 엘리트랑 보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거 앞에 있는 엘리트 잡는다 못 잡는다 이런 거는 게임 여러 번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서 뭐 알려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포션은 굳이 안 먹었어도 됐을 것 같지만 뭐 먹었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이거 저승천이라 어차피 보스 잡으면 불피라서 그냥 안 먹었어도 됐을 것 같은. 이거는 재물이 맞고 아까 발이 안 먹은 거 너무 아쉽다. 아 이거 보스 유물 다 쓰레기같이 나와가지고 왕관만 아니면 됨. 재물 있어서 호주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재물이 조금 든든해야지. 저 워낙에 든든한 카드가 있는데 아예 도둑놈 시키들 왜 강타를 쓰지 않았지? 힘 올리고 사신 쓰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캐릭터인지는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아까 바리케이드랑 그 타락이랑 걸으셨는데 그런 거 보면 아직 힘 아키 타입에는 익숙하신데 소멸이나 방어도 쪽으로는 아직 조금 거리감이 있으신 듯. 이거 어깨 쓰는 카드임? 약간 이런 단계가 아닐까? 추측해봄. 그냥 써보는 수밖에 없음. 근데 뭐 누가 알려주겠어. 자기가 직접 써봐야 됨. 소식 좋고, 전장 좋고, 재물 쓰고 전장 쓰면 다 강화할 수 있겠죠. 저 직접 다 써보는 수밖에 없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거기서 재미 느끼는 게임이기도 하고 냠냠냠. 아니 몸풀기 안 돼. 아클 유비트 몸풀기 지금 강화도 안돼 있어서 더안 집을 만했던 것 같아요. 몸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언클래드 덱을 엄청 빨리 돌리는 그런 데서나 쓰고 아니면 이제 몸풀기 한계 돌파 이런 거 몸풀기 오렌지 알약 이런 거. 아 여기서 슬더스는 덱이 버린 카드 더미랑 뽑을 카드 더미가 섞이는 게임이라서 공격 카드를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음. 이미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특히 아이언클래드가 더 그런. 아이언클래드는 스킬 카드들 다 소멸시키고 공격 카드를 더 빨리 순환시킬 수 있는 캐릭터라 무관강 넣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저거는 그냥 공식 같은 거임. 아클 준 필수 카드라. 무관강만큼 밸류 많이 주는 카드가 아클한테 거의 없어가지고. 물론 무관강을 걸러야 할 때도 당연히 있는 게임이지만 그건 나중에 알게 되겠지. 지금은 알려주지 않겠다. 공격 카드 그만. 공격 카드 너무 많아. 아, 몸풀기. 몸풀기. 오리콘 지금 저 부채 때문에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바꾸는 게 낫을 듯.
오식. 결국 안 될 거. 아까 쓰는 게 낫을 듯. 포를 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거 같네. 지금 게임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봐서, 아이언클래드 많이 안 해봐서 힘에는 이제 익숙한데 소멸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선뜻 픽을 안 하시는 거 같네. 이런 거 그냥 많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퍼 진짜 개좋은 카드임. 일막에서 타락 짚고 여기서 어퍼 집었으면은 무감각 어둠의 포옹 타락 다 모아서 거의 승리 플랜 나오는데. 어둠의 포옹 무감각 타락이면은 그냥 뭘 해도 됨. 그냥 핸드에 있는 영호 카드 하나 딸깍 쓰면은 방어도 막 십씩 올라가고 막 카드 뽑히고 막 난리남. 아 서순이다 이거. 감시병 넣으셨네. 감시병 불주역으로 태워야지 이 생각으로 넣으신 거네. 근데 아이언클래드가 사일런트 디펙트처럼 그렇게 덱 컨트롤이 쉬운 캐릭터는 아니라서. 아쉽네요. 조금 더 소멸을 적극적으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격 카드에 픽이 있어서 저 이중 타격 집은 거는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흘레나 대검이 훨씬 좋은 픽이라서, 물론 아클 런 중에는 이중 타격을 집어야 되는 런도 있겠지만, 옆에 선택지가 훨씬 좋은데 이중 타격 고른 거는 아쉽네요. 아니 그냥 이거 봐도 이거 6, 2, 12 드리고 이거 17 드린데 대검이 훨씬 나음. 뭐? 검. 그리고 이 이벤트도 저거 뒤지기 뒤일지기 저거 엄청 좋은 선택지라서 다음에는 저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은 3승천이니까 이것저것 해보시는 게 게임도 재밌어지고 실력도 오르고 할것 같습니다. 굿.